아, 다 깎았다. 아, 근데 이제 이걸 어쩌지? 모르겠다. 맛있겠다. 떡새 이 녀석은 어디 갔나? 떡새야! 떡새야! 아! 넌? 대감마님, 부르셨어요? 내가 진짜라니까! 내가 진짜라니까! 놈! 내 이남! 아이고 답답해. 아우 답답해. 엄마 진짜 대감님이시지? 정말 똑같아가지고 알 수가 없네. 아 탈지에 써야겠다. 불문. 자? 열두 띠에서 아들 자는 쥐를 뜻하니까? 혹시 아하! 떡새 녀석! 어디 갔지? 어디 오는 게냐?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? 대감님의 손톱을 먹고 변한 쥐였다고요. 신체, 발부, 수지, 부모 이런 손톱 하나라도 부모님께 받은 것이니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된다고요. 아, 알았다 알았어. 네, 이제부터 꼭 그렇게 하마.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? 그리고 너! 감히 쥐줄대에 사람이 되네. 잠깐만! 잘못했습니다.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이런 못된 짓 같은 녀석. 아이고, 가자 돌쇠야. 용서해 주세요. 잘못했습니다. 알아? 벌써 가버렸네. 분하다. 하지만 세 번째 관문 공사성어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다. 옛날 중국의 국경지대에 사는 한 노인이 말을 잃고 슬퍼했어요. 그런데 몇 개월 후 도망갔던 말이 멋진 말을 데리고 돌아와 너무 기뻤어요. 그러던 어느 날 그 말을 얻어 기뻐했는데 그 말 때문에 자식이 젊은 마리가 되다니. 하지만 절름발이가 된 아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아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변방세 늙은이용. 변방에 사는 노인이니까. 아, 세용은 저 노인을 가리키는 것 같아. 아, 그럼 나머지 두 자는 뭐지? 아니, 어서 맞춰봐. 맨날 나만 시키고. 형도 좀 맞춰봐. 에이, 도로롱, 화났구나. 형이 도와줄 테니까 화내지 마. 우와, 형, 뭘 했어 지금? 나? 난 화내지 마 라고. 아하, 어두사지와 말마. 내가 맞춘 거야? 아싸! 세용지마. 슬픔과 기쁨을 가져다 준 노인의 말처럼 어떤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다는 말이구나. 짜증나. 저 녀석들은 왜 이렇게 관문을 잘 통과하는 거야. 하지만 잠시 후면 너희들은 암흑세계에 갇혀 영원한 슬픔을 잠길 것이다. 대결 공간에서 보자.
또 만나니 반갑군. 우린 아주 불쾌하다 불쾌해. 뭐? 누군 유쾌한 줄 아나? 좋다. 오늘 대결 과제는 우리말로 한 글자로 된 동물 이름 대기다. 먼저 시작하시지. 아까 나온 동물들도 많잖아. 오늘은 됐습니다. 좋아. 도롱 도롱 소 소. 제법이군. 좋다. 수제 수제 수제왕 말 마. 아우 시끄러워.